게 아니라 품의 3은요 수학제는 그냥 무술 가지고 그냥 무술이에요. 그리고 벚꽃 축제가 이쁜 거 바꿨다니까. 왜 그래 불안하게. 뭐야 나 스카웃 당하나? 왜 그래 뭐지? 어머 뭐야 아 좋아요. 아 왜 거절해? 아 왜? 아 왜 거절해? 노답.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인데. 아쉽다. 좋아요. 마지막 시험이니까 100점 만점 가자. 아깝다. 1점. 잉! 뭐야? 점수 왜 이래? 매력 500 가지고는 벚꽃 축제 가서 우승 못해. 한 진짜 800은 돼야 돼. 왕자? 어머! 그치, 이렇게 해야 돈 벌어야지, 매기. 도덕성 필요 없습니다. 술집에서 일해서 왕궁 신여 해가지고 왕자 만나가지고
왕자랑 결혼하는 스토리. 아, 진짜 기가 막히는데. 아, 너무 부족해. 아,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. 아. 왕궁의 아, 왕자 네 번은 만나야되는데. 아. 아, 왜? 에? 어, 갑자기 건망져졌어. 아, 이런 거를 한 네 번 만나야 돼, 왕자를요. 아하. 프린세스는 좀 될 것 같고, 마지막에 바캉스나 가자. 줘야지. 꽃다발. 우와. 마지막이니까. 아, 이쁘다. 그래, 가자, 가자, 가자. 이거 옷 사면은 매력도 올라가나? 아, 가자. 우리 딸은 뭐가 될까요? 아, 궁금해라. 어? 아름답고 품위있게 선장하신 아가씨? 응? 어머! 아. 헐. 아버지, 저는 내일부터 집을 떠나 축실이 됩니다. 안 돼! 정식 부인은 아니지만 그분은 저를 가장 사랑하고 계세요. 전 제 나름대로 인생을 생각해봤어요.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하고 그건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 거라 생각해요.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연마해왔는 걸요. 제가 말하는 건 좀 우습지만 꽤 잘한 결혼 같아요. 앞으로는 그분을 정성을 다해 사랑할 생각이에요. 아버지,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고마워요. 앞으로는 그다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. 건강에 주의하세요. 아니야, 괜찮아요. 이거 본처를 죽이면은 내가 본처가 될 수 있어요. 그 희망이 있어요.
아하, 말도 안 돼, 슬펑. 차라리 술집내가 내지기 모양, 즉시 모양.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전 이제 슬슬 복면 가방 봐야지. 안녕.